안녕하세요. 케이팝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마침내 증권 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 회사와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로 나누어지는데요. 대기업들 대부분이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죠. 증권시장에 상장이 될 경우에 그 기업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아주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빅히트가 예전처럼 국내와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무릅쓸 필요가 없게 되죠. 빅히트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매우 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 1월 31일 국내외 증권회사들에게 상장을 위한 입찰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찰 요청서를 받은 국내외 증권회사들은 2월 5일까지 빅히트에 입찰 제안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히트는 받은 입찰 제안서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증권회사에게 상장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빅히트는 올해 말까지 증권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빅히트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빅3인 SM, YG, JYP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총 주식수와 현재 주가를 곱한 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 같죠? 현재 JYP가 9천억, SM이 8천억, YG가 6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빅히트는 4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빅히트는 빅3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빅히트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대성공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이죠. 빅히트의 총 매출액은 지난 2016년 360억 원에서 2018년에는 2100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600%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매출액 4천억 원, 영업이익 1천억 원등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코였습니다.